무거운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전장 특징 한번 짚어보고요. 오후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번 주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용의 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내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 뭐니 뭐니 해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1분기 실적 경계감 최고조. 그렇다면 그에 따른 주간 내내 방향성, 시장의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을 보일까? 우리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 대부분 이제 시총 대형주들 위주가 되겠습니다. 시총 대형주들의 실적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실적 발표가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에 다소간 실적 발표 시차가 좀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우리가 좀 대형 전략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소형주의 강세 따라서 조금은 좀 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하지만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 언제까지 지속될까? 뭐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실적에 대한 우려감 지속되고 있죠. 지난주 GS 건설에 대한 우려감 부분. 지금 타 업종 그리고 타 종목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업종 그렇고요. 건설업종, 타업종, 타 종목으로 계속 확산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화학업종까지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키프로스발 악재가 더 설상가상으로 더해지면서 우리 그 비철금속주의 폭락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결국은 저성장 국면 속에서 전반적인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실질적으로 현실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 부분 꼭 좀 염두에 보셔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엔저 가속화에 대한 부담 역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대형주 조금은 좀 어려운 방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아직 실적 발표를 한 회사 삼성전자밖에는 없다라는 것. 계속해서 줄줄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좀 기대하는 부분은요. 실적 확인, 실적 발표를 조금 더 앞당겨서 불안한 실적 우려감이 오히려 현실화.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반등의 기회로 좀 기대감이 좀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가져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적 발표에 대한 시차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대형주들의 주된 실적 발표는 이번 달 말일까지 특히나 다음 주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를 전후한 실적 우려감의 어떤 그 경계감 부분이 최고조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꼭 생각을 하시고요. 오히려 실적을 발표한 직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누그러들면서 저점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역시 어떤 기술적인 차원에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소형주, 4월 중에 중소형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5월 초 그리고 5월 중순, 5월 15일까지 실적 발표가 이어지겠는데 실적 마감이 5월 15일이죠. 그러면 5월 10일 전후에서 중소형주 실적 발표 이어진다는 것. 따라서 이때가 되면 중소형주의 옥석 가리기가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죠. 지금 현재 실적 발표가 나오는 대부분의 기업들 대부분 이제 1분기는 과거고 2분기 이후에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많이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 2분기 이후에 어떤 그 성장 전망 자체가 불확실하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장을 좀 살얼음을 걷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 왜 그럴까?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바와 좀 비슷합니다. 근데 또 여기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실적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일한 성장 확인 업종을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IT 업종은 다소간 좀 편안한 실적 관련한 하는 편안한 업종이다라는 것 말씀드려봅니다. 코스닥 기업 중에 60%, 70% 가까운 기업들이 IT 기업이다라는 것. 따라서 지금 이제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 쏠림 현상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쏠림 현상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버블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버블 부분 꼭 생각을 하셔서 너무 지나친 맹종, 지나친 추격 매수보다는 다소간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매수가 필요해 보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대형주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방 경직은 분명히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특히나 지금 대부분의 업종, 대부분의 종목이 PBR 1배 미만에서 거래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하방 경직성은 분명히 보유할 것이다. 하지만 저점이 어딘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겠다. 따라서 다소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현재는 매매 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자세한 얘기 교보증권 백준 차장과 함께 잠시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